빅캔버스로 슬로리딩 포트폴리오 만들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독서를 좋아하시나요? 독서를 하고 난 뒤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벤처 기업이 만든 빅캔버스라는 온라인 협업 도구를 활용해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빅캔버스는 오시리스 시스템즈가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비주얼 작업 도구입니다. 화이트보드 형태의 캔버스라는 한 공간에 다양한 툴과 사이트에 흩어진 정보를 모읍니다. 또한 해당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와 협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슬로우 리딩은 무엇인지, 빅캔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으로 슬로우 리딩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슬로우 리딩은 책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읽는 방식입니다. 슬로우 리딩은 속독과 대조됩니다. 또한 훑어보기와도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훑어보기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책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하는 독서를 지향합니다. 슬로우 리딩을 위해서 책을 천천히 나눠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친구들에게 책에 대해 질문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봅니다. 토론, 체험학습 그리고 역할극과 연계하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빅캔버스 접속 및 로그인 방법입니다. 빅캔버스.com에 접속합니다. 이메일 주소로 가입하거나 또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빅캔버스로 독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캔버스를 추가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프로젝트 뷰는 칸반보드, 캘린더, 리스트 총 3가지 뷰를 지원합니다.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세 가지 뷰 모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칸반보드입니다. 칸반보드를 열어 세 가지 보드를 생성하였습니다. 읽고 있는 책, 읽고 싶은 책, 다 읽은 책으로 나누어 두고 독서 이력을 관리합니다. 다음은 캘린더 뷰입니다. 책을 다 읽겠다고 계획한 날짜에 맞게 책 이름이 뜹니다. 마지막은 리스트 뷰입니다. 읽은 책이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캔버스에 썸네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받아둔 책 표지를 업로드합니다. 빅캔버스에는 라벨 기능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분류법인 10층 분류법을 라벨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슬로우 리딩을 마무리하려고 목표한 날짜를 지정합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 책 표지에 관한 활동을 캔버스에 입력하겠습니다. 왼쪽 네 번째 클립 모양을 클릭하고 내 컴퓨터에서 표지를 불러옵니다. 적당히 크기를 조절합니다. 다섯 번째 메뉴인 스티키 노트를 추가합니다. 표지와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
표지의 그림, 표지의 캐릭터, 책 제목과 관한 질문을 적어봅니다. 스티키 노트 작성 후에도 캔버스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작성을 마치고 적당한 위치에 스티키 노트를 놓습니다. 캔버스에서는 각각 오브젝트를 화살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표지와 질문을 연결해 봅시다. 다음은 드로잉 기능입니다. 캔버스 위에 자유롭게 드로잉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오브젝트 가장 위에 표시됩니다. 다음은 텍스트 기능입니다. 캔버스의 아무 곳에나 클릭하면 글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글꼴,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형 추가입니다. 필수적인 도형만 제공합니다. 도형을 넣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한 후 다른 오브젝트와 화살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티커 추가입니다. 역시 기본적인 스티커를 제공합니다. 스티커를 추가한 후 적당한 위치에 둡니다. 도형과 스티키 노트와 달리 링크 추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추가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악플 전쟁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 검색됩니다. 캔버스 제목으로 자동으로 검색해 줍니다. 참고할 영상을 선택합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고 페이지 이름을 입력합니다. 유튜브를 클릭하고 새로운 페이지에 옮겨줍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유튜브 화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캔버스를 동료들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면 공유 창이 뜹니다. 링크로 공유하는 방법, 이메일 주소로 공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링크로 공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유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메일로 공유하기 위해서 공유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을 입력한 뒤 공유 버튼을 클릭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책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현재 공유한 링크로 한 명의 동료가 접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우스 움직임도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해 댓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 댓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을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채팅 화면에 숫자가 표시되었습니다. 동료와 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동료는 빅캔버스 계정이 없이도 편집, 댓글, 채팅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디오 채팅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스타트 비디오 콜을 클릭하면 비디오 채팅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보이고 상대방이 비디오 채팅을 수락하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디오 채팅을 수락하였습니다. 함께 캔버스를 보면서 책과 관련한 토의 및 토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캔버스로 슬로리딩 독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온라인 독서 포트폴리오에는 나의 생각과 함께 동료의 생각과 의견까지 함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빅캔버스와 함께 더욱 재미있는 독서 활동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